2023년 3월 2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재명은 빨리 사법 처리하고 문재인을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김정은을 타겟으로 제거작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어떻게 이러한 목표를 이뤄가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우회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독일의 클린스만을 선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 한국에서 대표팀 감독을 했던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70이 다 되신 분이죠. 독일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아, 저만 흥미로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사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은 줄곧 경계태세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인 기질에도 반영되어 있다. 축구도 그렇다. 한국 축구는 규율, 의지, 강인함 등 필수적인 특성을 갖춰져 있다. 그래서 수비는 꽤 잘한다. 그러나 공격에서는 창의성이나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같은 미덕이 부족하다. 남북 분단 상황 때문에 한국 축구는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놓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한국 축구는 소수의 예외를 빼면 국내 리그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 한국 클럽은 독일처럼 회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됐다.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아직 해외 명문 구단에서 뛰는 선수가 너무 적다. 손흥민이 없으면 공격이 마비된다. 손흥민은 해외에서 오래 뛰어 영어와 독일어에도 능통하다. 한국은 손흥민이 없으면 공격이 마비된다. 한국 축구는 공격에서 창의성이 없다. 강인함 뭐 이런 것들, 규율을 잘 지키는 건 있어서 수비는 제법 하는데 창의력에 필요한 공격은 딸린다. 손흥민이 있어야 겨우 공격을 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맞는 진단인 것 같고요. 이러한 진단은 대한민국 국군하고 대한민국 외교안보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걸 적용하지 않을 대상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이들은 세계 최전선에서 상당한 창의력으로 공격성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조금 보수적인 집단인 우리 군은 창의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을 아직도 다룰지 모릅니다. 그 다루는 방법을 미국의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화신문의 보도가 뭐라고 됐는가 하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침공한 것 때문에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스웨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핀란드는 조만간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 두 나라가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려울 것도 없어요. 튀르키예 때문에 터키 이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나토 회원국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튀르키예가 스웨덴은 터키의 쿠르드족들이 있죠. 그 쿠르드족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쪽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스웨덴 싫다라고 해서 만장일치가 안 돼서 스웨덴은 어려운 상태고 핀란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들어올 거라고 지금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헝가리하고 튀르키예만 승인하면 끝나는데 스웨덴은 조금 더 터키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핀란드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자, 핀란드란 나라가 제가 이제 그 전에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핀란드화라는 게 있어요.
핀란드는 제가 한 번인가 두번 가봤는데, 그 헬싱키에 가보니까 과거 그 러시아 황제 동상이 있더라고요. 러시아 황제가 자기네를 도와줬다 라고 해서, 우리로 하면 뭐랄까, 참 웃기는 거지. 뭐 명나라 황제나 뭐 대일본 제국의 천황 동상이 있는 시기죠. 사실 지배를 했는데 그런 조그만 동상을 본 기억이 나고요. 핀란드는 겨울 전쟁, 여름 전쟁 그래갖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핀란드하고 스웨덴의 공통점이 2차 대전 때 약간이 아니라 상당 부분 독일 편을 들었습니다. 이 북유럽의 세 나라가 또 하나가 노르웨이죠. 덴마크도 있는데,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는 일찌감치 반독일로 갔는데, 이 스웨덴하고 핀란드는요, 친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를 소련이 침공할 수 있었는데, 그때 먼저 항복을 하면서 해가지고 공산화는 안 되고 대신에 뭐 영원한 중립국으로 남겠다 뭐 그런 선언을 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그로부터 계속 소련의 눈치를 보고, 이뭐 중립국이라는 게 스스로 중립국이라 그래서 주변에서 뭐 인정 안 해주고 쳐들어오면 그만이잖아요. 2차 대전 때그 벨기에가 중립국이라고 그랬는데, 독일이 무시하고 그냥 아르헨 숲을 통과해서 프랑스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벨기에가 완전히 나가떨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세 나라가 전부 다 나토에 가입했고, 그 나라는 그때 처절하게 당했다. 동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다 한국에 파병을 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다른 나라도 나를 도와준다는 거. 그걸 안 거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세 나라는 규모가 작으니까 영국 여단에 포함돼서 왔는데, 제일 규모가 작은 룩셈부르크는 소대, 벨기에는 중대, 네덜란드는 대대급을 보냈나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립국은 스스로 선언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아직도 한국, 우리 대한민국 정치학자 중에서는 우리가 중립국이 돼야만 뭐 안전하게 산다 그러는데, 중립국은요, 강대국이 보장하거나 천혜의 자연 조건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완벽한 중립국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꼭대기에 있어서 중세 때부터 거기 뭐 쳐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대도 하나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두는 거고, 오스트리아는 유럽 역사에서 중립국이 될수 없는 나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후예로서 아주 강단있고 강한 나라였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에 붙어갖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 통치를 받았는데, 신탁 통치 끝낼 때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 나라를 영원한 중립국으로 하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중립국이 되는 겁니다. 강대국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핀란드는요, 중립국이라고 했지만은 그거 누구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소련이 그래, 너 무장하지 말고 있어 그랬고, 스웨덴도 이 독일한테 붙은 것 때문에 빨리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중립국처럼 간 겁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가, 핀란드가 그 독일에 붙었다는 것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재빨리 헬싱키 올림픽을 합니다. 스웨덴도 그렇고요. 스웨덴은 뭐를 내세우는가 하면 노벨상을 내세워서 창피하잖아요. 치사한 나라에 섰으니까, 편에 섰으니까. 그래서 노벨상을 띄워가지고 이제 그걸로 세계에 기여를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미국이 노벨상을 이 친미주의자한테 주도록 해가지고 세계 정치를 하는 게 보입니다. 스웨덴은 그렇게 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두 나라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는 유럽에서 어쩔 수 없이 중립국이 돼야 되는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빼고 나면은 거의 모든 나라, 지금 과거 유고 연방에 있던 나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제외하면, 그다음에 이제 벨라루시는 거꾸로 러시아에 붙었으니까 그거 제외하면 전체가 다이 나토로 들어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1999년에 체코하고 폴란드하고 헝가리인가? 여기 헝가리 맞습니다. 그렇게 세 나라가 나토로 들어옵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때 소련이, 러시아가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가 되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남쪽에 있는, 폴란드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가 들어오죠. 그리고 뭐 루마니아도 들어오고 불가리아도 들어오고 이제 나토 저기 뭡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빼고 다 아니 우크라이나 원래 소련이죠.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슬로바키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는 어쨌든 정신적으로는 지금 푸틴은 고르바초프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자기는 과거의 소련의 영광을 잊겠다고 스탈린이나 브라지노프의 정치적 노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소련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 소련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은 마르샤바 조약기구로 넣었었는데 지금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빼고 전부 다 나토로 가버렸어요. 나토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1999년 폴란드하고 이런 세 나라가 나토에 가입했을 때 러시아가 반발합니다. 반발하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러 간에 계속 이렇게 핵 군축 회담이 열려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며칠 전에 한 말씀들 어젠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깨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 2등 국가가 건방 떠는 것을 용서를 안 해요. 패권 국가는 2등 국가의 추격을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러 팹니다. 2002년에 아들 부시 정부가 MD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냉전 정수의 기폭제가 됐던, 아니죠. 그 냉전을 하기 위해선 맨 처음에 이제 핵 군축을 해서 솔트를 할 때 솔트와 더불어 ABM 조약을 맺습니다. ICBM 쏘면 그걸 맞춰서 떨어뜨리는 지금의 사드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지 말자는 조약이 있었는데 그걸 파기해버립니다. 계속 러시아를 압박하니까 그때 푸틴은 스타트2를 무효화해버리고 그때까지 미국과 하던 핵 군축 협상을 없애버리죠. 뭐 지금도 보게 되면은 지금 푸틴이 뉴 스타트를 중단한다라고 선언했고 또 러시아 의회는 그 법을 제정했습니다. 뉴 스타트를 중단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법을 해서 지키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핵군축 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러시아란 나라가 소련 때도 그렇고 핵무기 양은 미국보다 많고 그래서 미국에 맞서 오는데 미국이 계속 핵무기 줄이자 하면서 과거에는 한 5,000발씩 있었을 거예요. 만 발인가? 그걸 지금 1,400발까지 줄여놨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줄입니다. 줄이면서 미국은 자기네 동맹을 자꾸 늘려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을 다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나. 소련이었던 나라 벨라루스를 제외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나토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련이 힘을 쓸 때 영향력을 받았던 스웨덴, 핀란드까지도 지금 들어오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는 푸틴이 죽을 때까지 개개하죠.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겹게 갑니다. 지겹게 갈 겁니다. 푸틴이 빨리 죽으면 좀 빨라질 거고요. 참고로 아프간 침공했을 때 브레즈네프도 침공했는데 브레즈네프가 죽어도 전쟁을 못 끝냈어요. 그 이후에 등장한 소련 지도자가 체르넨코, 안드로포프 그래서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이었거든. 실권자가 나올 때까지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래 간다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냐. 저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를 공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방산이라도 수출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느냐. 소련이 러시아가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격을 동북아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중국 보고 대만을 치라 그러겠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대만을 치기가 중국이 힘이 없어요. 그 북한이 이제 우리를 칠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도발은 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같은 공격이라든지 그런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오랫동안 경계만 해가지고 아까 그 한국
축구 감독 같은 사람 누구, 아, 이름이 있죠. 독일 옛날 감독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수비는 굉장히 잘하는데, 시키는 건 잘하는데, 창의력 있는 작전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창의력 있는 작전을 할 줄 알아야, 아, 슈틸리케 감독이 얘기했죠. 공격을 할 줄 알아야만 선진국이 됩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치르고 1차 대전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동독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 북한을 거칠게 다뤄야 돼요. 손흥민 정도의 선수가 우리 외교안보, 국가안보실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가 버글버글 해야 되죠. 이강인도 있어야 되고, 어? 또 황소 같은 누구지? 황의조도 있어야 되고, 황또 누구야? 뭐 그런 선수들이 있어. 막 치고 나가야 돼요. 이거 뭐 감당하지 못한 속도로 가서 골을 넣어줘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그 핵을 쓰는 순간에 자기들도 죽습니다. 갖고 있지만 참 쓰기 어려워요. 이 인간이, 이 동물도 그럴 겁니다. 반사 조건 중에 위기가 오면은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나운 개가 있을 때, 아니 뱀 같은 게 있을 때 위험합니다 이게. 근데 저놈이 위험 더 사고 치기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잡으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보면 손에 땀이 쫙 나고 몸이 아주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잡을까 말까 막 망설이죠. 이걸 무슨 반사라 반응이라 그러던데 굉장히 두려워서. 근데 갑자기 뱀이나 개 공격 저를 공격하면 저는 확 도망갑니다. 반사작용 때문에. 근데 덮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항상 도망가는 사람, 또 그런 시도를 안 하는 사람, 또 잡는 사람에 따라서 영웅 탄생, 패자,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걸 잡아야죠. 몇 번 잡다 보면은 뱀잡이 사냥꾼도 되고. 저도 이제 과거에 큰 취재를 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수없이 검토를 하고 확률 계산해보고 들어가서 써서 특정도 해보고 그랬으면서 점점 크게 이제 공격성 있는 기사를 쓰는 거고, 이제 그거 못 따라오는 후배들 보게 되면 답답해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한국,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걸 우리를 향해 쏘려고 하는 순간에 걔네들도 쏘면 그 다음에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다가 내가 막 덮치려고 하는 뱀이나 개도 내가 그러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도 막 이렇게 하려고 막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서 저한테 잡히거든요. 북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적당한 시기에, 제가 그전에 뭐 채널A 나가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조선인민군 총지휘부들이 모여있을 때, 인민군화 공전이 있을 때 거기다 우리 현무 미사일 한번 박아놓자 그걸로 북핵 정리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웃고 지나갔는데, 그런 과단성 있게 한번 해버려야 돼요. 그걸 잘했던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걸 기대하는데, 이번에 3.1절 행사에 그 이승만 대통령을 안 집어넣어서 전 참 이게 아직 그것까지 못 보는 거죠. 담대함을. 지금 미국은 소련이 핵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MD도 만들면서, MD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계속 러시아를 압박하는 겁니다. 압박해 들어가고 나토 회원국 늘리고. 지금 UN 가지고 미국이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도 있고 뭐도 있고 안 맞습니다. 그 진짜 순수 UN으로 나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장해 가면서. 친미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나토가 좀 힘이 세질 겁니다. 나토는 벌써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부터 작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토 연합군이, 우리로 얘기하면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만하고 중국이 싸우면 거기도 가서 참전하고 필리핀에 가서 참전하고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나토 동맹군이 아프리카, 아프간 가서 전쟁하고 코소보 사태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자국군하고 나토군하고 또 필요에 따라 맞는 다국적군, 이거 세 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전에 만들었다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군대가 지금 유엔군이 하나 있는 거고,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에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굉장히 경계만 잘하는 군대가 하나 있는 거고, 조금 창의성이 없는 군대죠. 미국은 이 세 개를 놓고 체스판을 뚫니까 가끔 실수도 합니다. 공작 실수도 하지만 툭툭툭툭 치고 나가잖아요. 창의력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련도 붕괴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김정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김승경 합참의장이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나 공격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거는 thinkly unthinkable, 무지하게 방법이 많습니다. 북한이 뭐 하나 쏘면은 뭐 북한 쪽으로 한번 미사일 쏘아놓는 거예요. 걔네들이 저 원산 앞바다에 알서민가로 사격한다는데 우리도 그 사격을 한번 맞춰보는 거야. 우리가 쏴서 현무를. 난리가 나겠죠? 그거 지켜보는 거예요. 너희 자꾸 위험한 짓 하니까 그런다. 가서 이유를 대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압박을 해 들어가면서 그게 창의력, 이게 공격적인 슈틀리케 감독이 참 잘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러시아가 저 날뛰면 날뛸수록 계속 조여갑니다. 바이든도 조였고 아들 부시도 조였고 민주화와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조여 들어갑니다. 저렇게 잡는 겁니다. 핀란드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면은 핀란드하고 러시아 국경이 한 1300km인데 아 이제 거기다가도 이제 러시아는 군대를 세워야 되니까 힘들어지죠. 물론 추운 데니까 많이 세울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러시아 국민들이 대거 핀란드로 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탈러자들이 나올수록 러시아는 무너지거든. 우리는 탈북자가 자꾸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흔들어야 돼. 북한은 계속 흔들어요. 흔들어야 돼. 취재할 때도 보게 되면 취재 대상자를 자꾸 흔들어야 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전에 제가 이렇게 가끔 강의를 해서 가면 좀 잘못 들으시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학교나 연고대 가서 강의하면 애들이 참 질문하라면 질문을 해요. 뭐 기자 봉급이 얼마예요? 뭐 아주 이상한 질문도 하고 지방대학에 가면 거의 질문을 안 하고 이렇게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자신 있는 애들이 공격적이구나. 근데 공격적인 애들이 창의력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번에 김성환 안보실장이 북한 어민을 돌려보낸 정의용, 서훈 뭐 이런 사람들을 기소하게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뭐냐?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방법은 떠오릅니다. 아이디어는 천 개, 만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액션 플랜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가면 됩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보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보이죠. 우리 그걸 타서 한반도는 북한이 날뛸 겁니다. 날뛰는 걸 딱 잡아들면서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배심 있는 외교안보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과 개딸들의 준동은 별거 아닙니다. 사장 속의 태풍이니까 저건 가볍게 빨리 제거해버리고 주사파로 색출하면 됩니다. 저희 주관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하고 싶었던 저희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